고종현 유작 POET 버티컬 브래킷 ARTIST 국내 음반 주간 차트 1위 석권. 사진 SM 엔터테인먼트. 서울경제 싱어송라이터 종현의 새 앨범 포에트 아티스트, 포에트 아티스트가 국내 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 24일 발매된 종현의 포에트 아티스트는 1월 넷째 주 20만 1801 21에서 20만 1801 27 가온 차트에서 앨범 종합 차트 및 다운로드 종합 차트 1위에 올랐으며 한터 차트, 신나라 레코드, YES24, 인터파크 등 국내 각종 음반 차트 주간 1위를 석권했다. 또한 이번 앨범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빌보드 200에서도 177위에 랭크되어 글로벌 음악 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 이에 빌보드는 30일 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종현의 포잇 아티스트가 빌보드 200 177위로 첫 진입했다. 종현은 K-POP 솔로 가수 네 번째로 빌보드 200의 이름을 올렸다 고 설명했으며 이 앨범은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 종현은 2015년 발매한 솔로 데뷔 앨범 BASE 2 번째 정상을 차지함은 물론 1회 이상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세 번째 K-POP 솔로 가수가 됐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앨범을 소개하며 편안한 구렴구가 인상적인 타이틀곡 빛이 나 신인과의 호답고 실험적인 팝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여주는 독특한 댄스곡 리와인드 등 가수 종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앨범의 마지막 곡인 우린 봄이 오기 전에 Before Our Spring는 재즈에서 영감을 얻은 발라드 곡이다 라고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서경스타 야나기자, 세스터, 네트, 지데일리, 컴